안녕하세요.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백의 김혜영입니다. 오늘의 딥백 포인트는 이겁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반란 두 달 만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번 사고를 두고서는 벌써부터 푸틴 대통령이 배후일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정황이 어떻길래, 그리고 그간 암살당한 정적들이 얼마나 많길래 푸틴 배후설이 나오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 한쪽 날개가 떨어진 비행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연기와 함께 수직으로 추락하는 영상입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6시쯤 바그너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을 태운 비행기가 모스크바 북서쪽의 비행 추적 레이더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러시아 항공당국은 프리고진을 포함한 승객 10명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 바그너 그룹 텔레그램 채널은 러시아군 방공망이 바그너 그룹의 전용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요. 일부 현지 매체들도 이륙 후 30분도 채 안 돼 해당 비행기가 방공망에 요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 프리고진과 연계된 최고위급 군 당국자가 해임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 항공우주군, 우리로 치면 공군 총사령관으로 프리고진의 반란에 개입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의 해임 보도를 두고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 측근들을 미리 제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을 배후로 의심하는 암살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발생했던 홍차 독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군 요원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한 호텔에서 전 동료가 전해준 홍차를 마시고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찻잔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2006년 10월에는 러시아군의 체첸 주민 학살을 고발했던 언론인이자 푸틴의 러시아와 같은 비판적인 책을 써왔던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안나 폴리코브스카야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3년에는 러시아 신흥 재벌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가 런던 부촌의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2015년에는 보리스 넴초프 전 총리가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라빌 마가노프라는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업체인 루크오일의 회장이 모스크바의 병원에서 추락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푸틴 배후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힘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이외에 프리고진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을 뿐 실제로는 살아있다거나 프리고진의 죽음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지적하긴 했지만요. 프리고진의 죽음을 둘러싼 불분명한 상황은 가짜 정보가 쉽게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요. 프리고진 본인이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해서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등 가짜 뉴스를 통한 여론조작 배후로 지목되어 왔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